안녕하세요,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은 아주 콤팩트한 사이즈의 셀카봉과 짐벌의 중간 형태를 가진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훈 스무드 X 셀카 스틱 짐벌입니다. 지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예전부터 꾸준히 짐벌을 만들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짐벌에 대해서는 이 회사만의 노하우가 엄청 있다는 뜻이죠. 지훈 스무드 X의 가격은 4만원 초반인데요. 가격이 이 정도면 보통 마감도 좋지 않고 소재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허투루 만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우선 제품 소재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은데요. 역시 짐벌 전문 회사의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제품을 그냥 짐벌이 아닌 셀카스틱 짐벌이라고 소개했는데요.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통 짐벌을 꺼내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이 탁탁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한참 쳐다보게 됩니다. 왠지 억지로 힘을 줘서 만지면 어딘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짐벌 손잡이를 먼저 살짝 구부려준 다음 팔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. 이제 짐벌처럼 보이죠?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을 당기면 셀카봉처럼 길이가 쭉 늘어납니다. 26cm 정도 되는데요. 셀카봉과 다른 점은 늘어나는 부분이 견고하다는 겁니다.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죠. 이것 때문에 셀카 스틱 짐벌이라고 하는 걸까요? 오즈모 5 짐벌도 같은 기능이 있지만 셀카 스틱 짐벌이라고는 하지 않죠. 짐벌 전원은 보통 손잡이 쪽에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짐벌 팔 부분에 있습니다. 버튼을 꾹 누르면 불빛이 하나씩 켜지면서 전원이 켜지는데요. 옆에 있는 LED 불빛은 현재 남은 배터리를 표시해 줍니다. 핸드폰을 거치하면 이런 모습인데요. 짐벌이 작아서 힘이 없을 것 같지만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 다른 짐벌과 비교해서 뭔가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? 이 제품은 롤링과 패닝 기능은 있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팅 기능이 없습니다. 짐벌 스틱 부분을 접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. 이것 때문에 셀카 스틱 짐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틸팅 기능은 걷거나 뛰면서 촬영할 때 흔들림을 줄여주고 영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품은 틸팅 기능이 없어서 실제 촬영을 해보면 영상에 거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. 이 말은 움직이는 촬영이 아니라 한 자리에 고정해서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. 틸팅 기능이 없는 짐벌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짐벌보다는 기능이 많은 전자식 셀카봉 느낌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. 요즘 틱톡이나 쇼츠 같은 쇼폼 영상이 유행인데 이 제품은 쇼폼 영상을 찍기에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제주 풍경을 쇼폼으로 찍는데 이 제품에는 모션 타임랩스 기능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요. 제스처 컨트롤과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기능도 있어서 셀프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. 손잡이 부분을 보면 손잡이가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. 스틱을 빼면 무게 때문에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. 셀카봉 삼각대는
필수라고 할 수 있죠. 저는 흰색 제품을 구매했는데 삼각대를 따로 판매하지는 않더라고요. 처음부터 함께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가 되죠. 손잡이에 기능 버튼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. 조이스틱이 있어서 짐벌을 조절하기 참 좋은데요. 틸팅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조이스틱을 위, 아래로 움직이면 롤링이 됩니다. 좌우로 움직이면 패닝이 되죠. M 버튼은 움직이는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. 팬팔로우 모드, 락 모드, 롤 앤 팬팔로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요. LED 라이트가 있어서 라이트의 반짝임을 보고 현재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버튼은 중요한 기능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. 쇼폼 영상을 찍으려면 세로 모드로 촬영을 해야겠죠.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가로에서 세로 방향으로, 세로에서 가로 방향으로 바뀝니다. 그리고 짐벌 기능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스탠바이 모드가 되고 다시 길게 눌러주면 짐벌에 힘이 들어옵니다. 마지막으로 버튼을 연속 3번 누르면 짐벌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옵니다. 촬영 버튼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버튼이고요. 이 버튼을 연속 2번 누르면 사진 모드에서 비디오 모드, 비디오 모드에서 사진 모드로 바뀌고 연속 3번 누르면 전면 카메라에서 후면 카메라, 후면 카메라에서 전면 카메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우측에는 줌 버튼이 있습니다. 셀카봉이라고 하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죠. 스무드X 짐벌은 앱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앱스토어에서 ZY 까미를 검색해서 설치하면 되는데요. 단점은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 이렇게 회원가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. 나는 회원가입이 불안해서 못하겠다, 앱 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앱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줌 버튼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핸드폰 기본 앱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앱을 설치해 봤는데요. 다양한 촬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짐벌과 촬영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앱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트래킹 기능과 모션 타임랩스 기능 때문인데요. 이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. 셀프 영상을 찍을 때 제스처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고 촬영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트래킹이 시작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. 모션 타임랩스 기능은 이 영상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죠. 그리고 앱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. 이 제품에 틸팅 기능까지 있었다면 정말 완벽한 짐벌이 됐을 것 같은데요. 대신 가격이 훨씬 더 비싸졌겠죠. 저는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쇼폼 영상 촬영이나 안정적인 셀프 영상 촬영 같은 이 제품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끝!